자, 이번 할 게임은 데스파크 2, 죽음의 공원 2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6,500원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 공포 속에서 당신은 비밀, 괴물, 모험으로 가득 찬 소름 끼치는 도시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을 취하고 여동생을 구하고 죽음의 공원의 신비와 무서운 광대의 기원을 알아보세요. What? 라고 하네요. 아, 얘기하고 있잖아. 이 게임은 한글 지원을 하고 시리즈 게임인 것 같은데 1편은 한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레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2는 한글 지원을 하네요.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난이도 쉬운, 표준, 단단한, 극단. 아, 이것도 번역 좀 야매네요. 표준으로 하자, 표준. 오케이? 퍼즐 난이도 쉬운, 단단한, 게임을 즐기기 적당한 이 난이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him. 뭐야, 스테이지가 총 8개 있나봐. 레벨에서 사자기를 찾아 게임을 저장하세요. 뭐야? 인트로도 있네? What sound? 그녀의 방에서 누나를 확인하십시오. 누나? 이런 서랍도 열 수 있고요. 누나! 누나! 분명히 내부에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누나! 괜찮아, 누나?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뭐 조사할 만한 거 없나? 좀비로 변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뭔 소리야? 뭔데? 에? 금고 발견? 잠깐만. 찰리, 릴리를 돌봐줘. 난 병원에 소환됐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키스, 엄마. 엄마가 병원에 소환됐나봐. 오케이. 릴리가 이제 누나인 건가? 누나를 잘 돌봐달라고? 옷장. 89년 11월 12일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누나가 아니고 동생인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돼서? 맞지? 동생 같아, 동생. 1, 2, 3, 4, 5, 6, 7, 8. 비번 8자리 아니지? 잠깐만. 이거 뭐야? 거울이 왜 이래? 이게 타작이네? 저장? 이전 저장이 손실됩니다. 오케이. 저장했고요. 일단은 여기 힌트를, 이게 설마 비번인가? 121189인가? 뭐야. 총을 주네? 뭐야. 엥? 부모의 방 탐색 완료. 꿈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빨간 풍선을 터치하세요. 싫어. 잠김. Get him. 강철보다 강함? 괜히 쐈네? 건드리는 거였어. 뭐야 이거? 빨간 풍선의 도움으로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무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엄마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뭐야, 금고가 막혔고. 저장 다시 한번 하고요. 여기 문 열렸네? 들어갈 수 있다. 뭐야? 존댓말 쓰네. 착한 광대네. 그네의 마음을 훔쳤대. 뭐? 약 없이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뭐야? 집에서 나와 릴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릴리 도와줘야 되나봐.
너가 내 동생을 죽이고 난 너 동생을 죽일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일 겁니다. 뭐야? 8월 5일 최근에 나는 어머니와 찰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우리는 끔찍한 광대를 보았다. 공포였다. 그 이후로 매일 밤 그를 꿈꿨다. 찰리는 그를 꿈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광대를 봤는데 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문 열었고요. 여기 뭐 괴물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네. 일단 1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찾으래. 여기 뭔가 막혀있다. 이 좀 점액질 같은 걸로 1층을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방에 뭐가 있으려나? 뭔가를 찾아야겠죠? 이거 안 열리고요.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는데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나가야 잘 나갔다고 소문이 나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반대쪽에 그 동생 방을 문 열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어? 아 현실에는 이렇게 동생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세상에서 지금 위험에 처했어. 맞지? 그런 상황인 것 같네. 어 챕터 넘어갔고요. 오케이. 릴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집을 떠나십시오. 자꾸 그 엑스박스 표시가 나오는데 내가 패드를 지금 끼워놔서 그러네. 패드 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슬리더라고. 오케이 일단은 잠겼음. 뭔 소리야? 아버지의 사무실에 가는 방법을 찾았어. 뭐야? 찰리 문을 잠갔다.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사카 생물을 본 것 같아요. 나는 급히 군사 기지로 소환되었습니다. 릴리랑 집에 있어. 가능한 빨리 돌아올게. 아빠 다 소환당했네. 부모님들이 어? 어머니는 병원에 소환되고 아빠는 군사 거기에 소환되고. 이거 진행하는 동안 목표 볼 수 있나? 아 무기 아이템 인벤토리는 있고 지도 빈. 이거 설정이고요. 여기 저장 있다. 저장 한번 하자. 오케이. 이게 화장실 거울 도전 과제를 달성함. 똥 시간? 아 화장실 들어왔다고 이제 똥 시간이 달성했네. 여기는 주방이구만. 토스트도 있고 계란 후라이 피자 빵 피자. 다양한 거 많이 있네. 손전등을 주워. 나이스. 손전등 어떻게 킴? 키 안 알려주는데? 나중에 어두우면 자동대로 켜지나? 오케이 손전등 주워. 뭐야 또 풍선 나오나? 풍선 나옴. 아직 조사 안 한 데가 몇 개 있는데 잠깐만. 잠김. 아 이제 없구나. 풍선 한번 건드려 볼게요. 나 지금 이제 무기가 없는 상태야. 그만큼 이제 무방비 상태라는 거겠죠? 일단은 한 바퀴 돌면서 좀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여기 잠겨 있었는데 여기 문 열려 있다. 오케이. 근데 나 플래시라이트를 얻었는데 플래시라이트 쓰는 키를 모르겠는데 인벤토리에서 내가 꺼내서 써야 되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꺼내지? 여기서 플래시라이트도 못 쓰나? 아, 자동대로 켜진다. 오케이. 자동대로 켜짐. 여기 지하실이고요. 권총 탄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권총 탄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권총 탄약 많이 주네? 여기 뭐 괴물이 있다는 쪽지가 있었잖아. 아빠가 남긴 거.
메디킷도 있고 육각 렌치를 가져왔습니다. 구급 상자를 주워. 여기도 있고요. 여기 완전 해자네. 그치? 올라가서 여기 반대쪽인가? 여기 푸는 거구만. 길 열렸다. 사무실 문 잠겼고 여기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겠네요. 아버지의 사무실에 가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깼고 금고 여는 방법을 찾으래. 이거 맞추면 힌트가 나오나 보다. 여기도 총알 있고요. 퍼즐의 시간이네. 한번 해볼까? 힌트를 보려면 H를 누르십시오. 꿈의 세계의 응접실에서 그림을 모든 부분을 올바르게 회전하여 코드를 확인합니다. 이게 힌트야? 내가 이런 거 맞추는 것도 뭐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겠죠? 지금 완전 잘하고 있고요. 끝. 7624? 7624인가? 7624? 7624? 7624. 여기도 아이템. 오케이, 7624. 금고는 여기 있고 현실 세계로 넘어가면 일단 저장 먼저 하자. 아주 심플. 해고 보고서. 켈리 장군님, 저는 더 이상 군기지에서 드림캐처 2.0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우리가 동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 개발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벙커에서 나와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나요? 우리가 전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 뭔가 아빠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실험으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나봐. 그런 거 아닐까? 맞지? 해고보고서가 그건 듯? 자기가 이제 일 그만둔다 뭐 이런 거겠지? 오케이. 7, 6, 2, 4 됐고요. 현관 열쇠 게어림. 오케이. It is very good job. 여기 다 안 열리겠죠?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꿈의 세계로 넘어가줘야겠네? 그치? 지하로 다시 통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내 예상에 여기 뭐 나온다. 100% 그냥 곱게 보내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이래봬도 공포게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아마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되진 않아요. 다시 돌아오고. 풍선 터지네? 뭐야. 이제 얘 피하면서 풍선들 건드려서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봐. 퍽. 쉣. 런. 오 마이 갓. 오케이. 와라. 못 건드렸다. 쉣. 오케이. 아하. 이지. 가자. 집 깼고요. 시리. 나왔어. 이거 완전 사일런트 힐 느낌 나네. 여기 도움을 받으려면 거리를 둘러보세요. Help. 여기 쪽지 있다. 에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결과는 사령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군의 순서에 따라 기술을 위한 증폭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한 후 모든 것이 제어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릴리와 찰리의 고통도 우리 잘못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야? 누구 자살한 소린가? 뭐지? 뭔가 죄책감에 죽는 소리일까? 아니면 그냥 뭐 괴물 쏘는 소리일까? 어, 여기 경찰차. 뭐야? Hey, 괴물로 가득 차 있대. 지도가 있네. 어, 주인공 완전 꼬맹이야. 뭐야? 어, 약국 받아도 주네. 오, 나이스. 어, 이제 이거 더 이상 못 챙기... 아, 챙기네. 산탄총 탄약? 병원에서 도움을 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어... 여기 뭐 통신탑인가? 데스파크. 어... 쓰... 오케이. 호스피털! 여기 있네. 시티 호스피털. 쑥? 쑥쑥 오케이. 호스피털 병원으로 가. 여기로 가면 되겠지? 여기로 갔다가 왼쪽으로 빠질까? 어, 저장하는 거 있다. 오케이. 아니다, 그냥 여기 제대로 된 길로 가자. 길로만 잘 따라. 한번 죽여볼까? 어, 뭐야? 일로 와. 대가리. 대가 아! 미쳤나 이게. 이거 근접무기 빡세네 이거. 어? 아니 근접무기 리치 뭐냐 이거? 복사되는 거 아니지? 어, 야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개체 수가 너무 많다. 애들 뭔가 생성되는 것 같아. 쉣. 어, 나이스 총. 오케이. 어디 곳곳에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 오케이. 이거 파밍하면서 가야겠구만. 나중에 게임 쉽게 하려면, 맞지? 아이템들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어, 일로 와. 어, 깡순아 일로 와. 써봐. 다행히 이 게임에 스태미너가 없다. 그거는 괜찮네. 호스피털 잠깐만. 여기로 가서 여기 이렇게 호스피털. 어, 여기도 아이템. 소총 탄약. 어, 총 여러 개 주나 보다. 아이템들이 엄청 다양하네. 권총 탄약. 오케이, 파밍 잘하고 있고요. 여기도 있다. 오케이. 어, 이거 완전 해자인데 총알? 그냥 막 써도 되겠는데? 이거 들고 다녀도 될 듯? 총알 아낄 필요가 없네.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완전 해자잖아. 어? 여기 차 교통사고 났고. 아, 나 반대로 가고 있었네? 이런 비라막을. 길 따라서 이제 갑니다. 괴물 나와도 그냥 이걸로 쏴버리자, 그치? 여기 근데 길 막혔잖아. 는 아니네. 오케이. 아, 됐다. 넘어갈 수 있고요. 아직도 시티인가 봐. 그냥 중간 맵 로딩인가? 오케이. 괴물들 이제 왜 안 나오지? 좀 죽여야 되는데. 경험치 쌓아야 되는데. 어, 일로 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다섯 발이면 죽는다, 다섯 발. 근데 아까 앞에 두 발 쏜 거는 안 맞은 건가? 뭔가 맞은 느낌이 아니던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됐다, 여기 아이템 있을 것 같아. 아이템 없네. 가자. 이걸로 한번 바다로 한번 쳐볼까? 일로 와봐.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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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소네.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좀 근접해서 때려야 되나?
어, 세 발. 아, 이거 근접해서 때려야 딜 들어가나 보네. 좀 움찔움찔 거리는 게 맞는 건가 봐. 여기도 아이템. 오, 나이스. 어, 구급 상자. 피 좀 채울까? 피. 피. 피 어떻게 채워? 잠깐만, 피 채우는 키도 있나? 아, 탭. 어, 피 채움, 바로 채움. 어, 저거 총알 있다. 에이, 버려, 귀찮아. 뭐 저거 없다고 죽겠어, 그지? 가자. 뭐야? 나이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험적인 HZ3의 약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응, 수고. 바로 들어갈 거야. 병원. 아이, 빨리 안 죽어? 깜짝 놀랐잖아. C. 환자가 너무 많으면 HZ3이 부족합니다. 군대에서 받은 예비비를 우리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HZ3 주사는 적어도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긴급히 주치의에게. 사무실 217. 어, 주치의실 찾기 필요. 릴리를 위해서 약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 약이 있어야 그 릴리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겠네. 그치? 예비 계단 잠겨 있습니다. 열쇠가 필요하고요. 혼자야. 일로 와. 꺼져. 됐어. 열리고. 어디 열쇠 있어야 될 텐데 열쇠. 어, 이거 안 깨지네? 어, 여기 어둡다. 아니, 플래시라이트 뒀다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데 써야지. 아, 내가 기계 만들어줘야지. 이름, 외국인, 나이 56세, 급성 정신병 환각. 입원하자마자 그는 파수꾼으로 일했던 묘지에서 부활한 죽은 자와 만남을 보고했습니다. 매우 동요. 진정요법이 수행되었습니다. 적당한 상태. 돌아가셨네.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화장실. 화장실에는 아이템이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에 열쇠가 있겠구만. 오케이. 아이템. 여기도 뭐 없는데. 어, 여기다. 비상계단. 여분의 계단 열쇠를 주었습니다. 오케이. 어, 여기 완전 창고네. 창고야. 많이 있네. 가자. 예비계단으로. 게리. 어, 생각보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맞지? 아주 좋구만. 간만에 재밌구만. 응? 일로와. 오케이, 컷. 아, 한 발 손해봤다. 얘가 좀 빨라서 몇 발에 죽는지 테스트하기가 좀 힘드네. 일로와봐, 야, 일로와. 어이. 어이, 일로와. 아홉 발에 죽는다, 아홉 발. 아, 여덟 발? 여덟 발인가, 아홉 발에 죽어. 여덟 발, 아홉 발? 8발이나 9발. 오케이. 머리를 쏘라고요? 아, 머리 쏘면 좀 더 빨리 죽어? 오케이, 개꿀팁 감사. 응, 근데 안 할 거야. 어디서 괴물 소리 들리는데? 일로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발 맞네. 아, 한 발 더 쐈다. 머리 맞추는 거 의미 없네. 똑같이 8발에 죽네. 어? 8발에 죽어. 잠김. 여기도 안 열리고요. 217 여기다. 주치. 뭐야? 풍선 떴다. 오케이. 풍선 세계에서는 무기를 못 쓰잖아. 이 현실에서 내가 좀 뭔가 세지만 여기는 좀 호구가 돼. 뭐지? 세모. 아, 얘 또 떴네. 어, 추격전이야? 세모. 이게 뭔 뭐지? 동그라미? 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일단 위에 3. 잠깐만 내가 좀 볼게요. 계산 좀 해보자. 30일. 어, 4월? 7월, 9월? 뭐지? 4. 목성? 뭐야 이거? 이거 에? 6? 토성? 이게 뭐야? 뭔 말이야? 화성? 화성, 토성, 금성은 뭐야?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천왕성 ES 이거 뭐야? 갑자기 영화 왜 나와? 털라. 어, 뭐야? 뭔지 모르겠어. 출구가 근처에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 어, 출구는 여기. 출구 가까움. 출구 없습니다. 어, 왔다. 뭔지 모르겠지만 뚫었어. 오케이. 오케이, 깨알임. 역시 퍼즐하면 나지. 어? 지렸다. 이거 뭐야? 뒤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상사 이거 뭐야? 열쇠가 목걸이 뭐 걸려 있는데 사진 보니까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 묘지는 혼잡해 정문을 닫아야 합니다. 저에게 연락해야 할 경우 봉투에는 예비 입구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 외국인이 공동 묘지 열쇠인가? 일단 저장하고요. 묘지에 가서 열쇠 챙기고 저기 벽에 있는 거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이 사람 죽었나 보네. 열쇠 들고. 우리의 상사 선생님 친구 평화롭게 쉬십시오. 오케이. 나가서 저기 그거 해야 되나 봐요. 오케이. 잠김. 어디까지 나가야 되지? 왔던 길 아예 다 돌아가야 되나? 열쇠 얻었으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어디 들어가는 길이 있겠지? 나가면? 아예 한번 나가볼게요. 서비스 엘리베이터 직원 전용. 어, 이거 뭐야? 이것도 있었구나. 못 봤네. 이렇게. 아예 나가서 묘지로 들어갈게요. 묘지. 지도 보면 묘지 위치 나와 있겠지 뭐. 여기네. 시메트리. 시메트리가 이제 묘지죠? 오케이. 시메트리. 시메트리로 가자. 시메트리. 데스파크는 공원 아니야? 이 영알보다. 데스파크는 죽음의 공원이고. 공원, 공원. 바로 갑니다. 원래 내가 뉴욕 출신이라 영어를 좀 잘해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나가서 왼쪽으로 빠져야 되네. 오케이. 여기로 가면 시메트리 나오죠. 어, 너한테 이거 아깝다. 일로와. 어이, 어이 형씨 일로와. 오케이. 백발백중 지렸다. 역시. 어이, 강아지들이 많네. 어, 여기 길이 막혔네?
아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보다. 네, 고급 상자 여기구만.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씨 병원에 있습니다. 임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파수꾼?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감? 이게 문 안 열리는데. 아! 여기 있네. 어쩐지 여기일 것 같더라니. 여러분들 집중 안 할 거예요? 묘지. 더 많은 데미지 입히기 위해 머리에 있는 몬스터를 쏘십시오. 아 헤드샷 맞으면 진짜 딜 더 들어가나 보네. 주치 무덤 찾기. 주치 무덤 찾기. 주치 로버트. 아 주치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주치 이름 뭐였지? 주치 이름 기억함? 주치. 아 스테판 어쩌고야 스테판? 아 돌씨는 저기 파수꾼 이름. 아 뭐야 스테판? 스테판이면은 찾을 수 있지. 여기다! 아 이름 완전 다르네. 뭐야 뭔 스테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크 이거네. 그레고리. 아 헷갈리게 하네. 뭔 스테판이야. 어? 그레고리구만. 아, 엿같은. 여기 넘어가서 삽 찾아야 되나보다. 이거 뭐야? 에? 뭔데 이거? 이게 뭐지? 아, 또 왔어. 퍼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달, 동그라미, 문서. 순서대로 눌러야 되나? 달,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문서, 달, 동그라미, 문서, 달, 동그라미, 문서. 얘 어차피 나보다 느리잖아. 에메랄드를 주워? 아 주웠다. 아 근데 이거 다 챙기는 건가 보다. 다 챙기는 거야. 다 챙기는 거. 그런 거 뭐 순서 의미 없고 다 챙긴다고 끼우는 거네. 루비를 주워. 오케이. 에메랄드겠죠? 아 호박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챙기면 된다. 하나만. 나이스. 다 챙기. 사파이어 주워. 됐다. 간다. 고생해라 친구야. 또 간다. 어? 뭐 줄 게 없다. 아이템이 없어서. 아 엿됐다.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나 봐. 아! 아 뭐야. 뭐 끼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할 때 동안 얘야 못 들어오겠지? 아 들었나? 아니 이거 어떻게? 안에 시간이 안 돼. 시간이 내가 볼 때 한 이쯤에서 유인하고 가면은 나 못 찾을 듯. 맞지? 간다. 이거 순서 알아? 여러분들 색깔 순서 외웠어? 색깔 순서 동그라미 초록색이야. 동그라미 초록색. 문서는 파란색이었고. 동그라미 초록색, 문서 파란색. 됐다 열었다. Finally get it. 아 됐다. 오케이. 샷건. 삽. 오케이. 샷건. 그레고리 무덤 팔아가자. 무덤 열쇠 챙김. 금고 열쇠 가자. 뭐야 괴물도 많네. 처음 보는 괴물들이네. 이건 괴물에 나오는 괴물 같다.
하지만 나에게 샷건이 있지. Get! Get him! Get him! 엄마 아세! Get him! Get him! Get him! Get him! Get him! Get him! 애송이들. 오케이. 일로 와 애기들, 일로 와. 꺼져, 야 얘네 한 방 아니네? 아 샷건 쓰레기네 이거? 권총도 세 발인데 샷건에 두 발이라고? 머리를 안 맞춰서 그런가? 아... 데미지가 조금... 기대 이한데... 보통 샷건은 한 방이 국룰인데, 그지? 꺼져. 이게 시원시원하다. 어? 역시 라이플이 최고네. 오케이. 이제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그 금고 확인해주고 진행하면 되겠죠. 안 꺼지면 죽는다. 난이도가 낮으니까 총알 많은 듯? 이거 완전 단단한 난이도인데요? 이거 단단한 난이도야. 애들이 리젠 됐다. 리젠 됐어. 맞지? 엄마! 시원시원하구만. 응? 역시 라이플 됐어. 분사총을 가져갔다. 가져갔다고? 키카드를 주어. 아 직원역 아까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겠다. 여기 여기. 응 쓰고 너 내려갈 거야. 어 못 들어와. 오케이. 게임이 마음에 들면 친구에게 추천하래. 냉장고에 들어가 방법을 찾으라고? 냉장고? 잠김. 냉동실. 화재 발생 시 문이 자동으로 잠금. 어디서 뭐 해야 되나? 여기 안에 또 괴물 있는 것 같다 소리가. 화재 경보기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긴급히 기술자에게 연락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네. 이거 퍼즐이다. 아 설렌다. 오케이 간다. 이지 포 이지. 에 뭐야 이게 끝이야? 아 나... 이거 완전 장난하나. 뭐야 이제 안 무서워 꺼져. 어디 조물에게가 붕장신을 갖고 있어? 어? 오! 약 챙김. 됐다 이제 어떻게 해? 목표 뭐야? 어! 집에 있는 누이에게 약물 주입. 가자 누이! 누이! 모기의 몰래? 뭐야! 헐 언니의 고통을 연장한 너의 넌 그녀의 막 뭐야 데스파카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뒤지려고 환장했네. 그녀를 깨울 수 없습니다. 아, 너 죽었다. 데스파크 죽음의 공원으로. 자 데스파크 가려면
여기로 쭉 가서 내려가면 된다.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 길 막힌 거 아니지? 바로 간다. 목 닦아 나라. 뭐야? 뭔데? 뭐 나오나 이제? 큰 거 오나요? 어 뭐야? 저거 뭔데? 구급차 뭐야? 아, 나 태워주지 생각해보니까. 아아 나 태워주지. 아 가는 길 뭔데? 아까 이건가 차?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어 나 라이플 이제 거의 다 썼다. 아! 아 너무 남용했다. 7발 남았네. 아 이런 비라막을. 어 총알 왔다. 여기구만 데스파크. 군대를 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도시입니다. 금속용 가위. 여기가 데스파크인가 봐. 아 건방지네. 나와야지 풍선을 보내? 어? 아 이거 따라가래. 어디 가려고? 어디 가는 거야? 안 터져 이거. 아, 여기 길 막혔다. 아, 잠깐만 같이 가. 뭐야? 나 어디로 가? 엥? 어? 설마 뭐 불 뚫어라 이거야? 어... 아 이걸로 끄면 되겠네. 소방차 소화를 시작하면 최대 압력을 가하십시오. 어 이거를 연결했고 Get him! Get him! So full easy. 너무 쉽고. 오케이. 와우. 꺼져. 일로 와. 풍선 떠난다. 풍선 떠나. 이 조물액이야. 여기 아까 쇠 그걸로 자르는 거구만. 어디 갔어? 아! 여기 들어갔나 보네. 하수설비. 여기구만. 어 이게 뭔가 흥미진진해 보인다. 아니 주인공 나이 봐봐. 딱 봐도 완전 초딩인데. 어? 도시 하수도가 군사기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밝아. 뭐지? 아, 얘 머리에서 빛나요. 아, 아 뭐야? 아, 이 자식. 아, 길 막혔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문을 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아까 한 거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밸브들 다 열어주는 건가 보다. 걸리면 뭔가 골치 아파질 것 같으니까 걸리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걸렸다. 레버들이 많이 안 보이네. 여기. 오케이. 아, 뭐야? 끝이야? 에, 뭐야? I'd better check how your sister's doing. 아, 얘 죽이고 싶다. 마지막에 죽일 수 있겠지? 미간에다 총 꽂아버리고 싶네? 응? 미간에다가 총을 꽂아버리고 싶네, 정말로. 이건 뭐야? 그럼 이거 내리고 이러고 그냥 건너가는 건. 아, 바닥에서 이거 올라오네. 오케이. 물 탱크 극복 방법을 찾기. 이게 안 열리고. 아이템. 으아. 으아! 아, 똥냄새. 아, shit. It is very dirty. 와! 샷건 개쓰레기. 근데 이런데 진짜 피부병 걸리겠다, 그지? 잘하는 중. 이게 뭔가 연관이 있나? 좋았어. 뭐 잘 가고 있겠죠? 와, 뒤에서 동료 죽어가는데 튀는 거 봐. 일로 와. 꺼져. 저장하고. 오케이, 완벽. MDR1 실험 무기 테스트 보고서. 테스트가 완료되고 무기가 2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합니다. 지표가 정상 한계 내에 있습니다. 무기는 이번 주말까지 우리 기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뭐 터트리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인가? 아니겠지. 이건 뭐야? 9를 누르고 위로 누르기. 9를 누르고 위를 누르고 위로 누르고 왼쪽으로 두 단계 누르기. 아래로 누르기. 이거 뭐 퍼즐이 없는 수준인데? 아, 근데 이거 힌트 없이 깨는 건 어려움 난이도인데 이거 어떻게 힌트 없이 깨지? 군사기지 도착했어. 군사기지도 아주 초토화됐구만. 뭐야? 어, 귀여워. 근데 포켓몬 같아. 어? 너 몇 발에 죽는지 한번 보자. 한 발? 두 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장난하나? 일어나! 일어나! 뭐하는 거야? 아, 보스인 줄 알았더니 이거 참. 프로젝트 12일차 5일 전 피염자 릴리에서 채취한 공포 샘플이 도시 주민들에게 이식되었습니다. 동생한테 채취한 공포 샘플이 도시 주민들에게 이식되었던 거구나. 테스트 그룹 사이에서 패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같은 악몽을 보고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장하고요. 아빠가 뭔가 실험하는 그런 이제 의사 좀 그런 거였나? 채취해서 막 실험했나 보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힌트 보자. 에너지 캡슐을 위로 이동하여 문을 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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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방 A 됐지. 왼쪽에 몬스터 있나 보다. 공원 게이트 잠금 해제 모듈을 주었습니다. 다차원 소총 실험 샘플 주위에서 사용 모든 차원에서 작동. 어? 무제한 발사 범위 피해 반경 5m. 이거 뭐야? 무제한? 모든 차원에서 작동? 어 뭐야? 개지린다. 심지어 무제한이야. 아 깜짝 문 열지 마세요. 오야 딜 들어간다. 지렸다. 어제 존과 메리는 두려움 패턴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발명품을 실험했습니다. 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샘플은 수면 중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 후 분명히 꿈의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이미 사망했으며 대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영어 12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 지렸다 근데. 잠깐만. 무기 개마음에 들어. 응? 이건 비번. 코드가 아, 여기 있네. 아, 오른쪽에도 있구나. 이거 이거네. 그래 방정식이네. 3호사네. 3호사 3호사네. 아 역시 지렸다. 역시 천재가 틀림없어. 그럼 오케이. 이건 뭐야? 보호타워 배터리 3개. 본사의 보고.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타워가 제자리에 설치되고 연결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위 당국의 명령에 따라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기지사령부는 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어타워 바닥에 배터리 3개만 설치하면 도시의 보호돔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사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대는 오늘 자정 전에 도시를 떠납니다. 도시 버리고 튀려고 하네. 이거 안 하고 마치 이런 싸가지 없는. 내가 간다. 간다. 나 이제 완전 강력한 총 있어. 다 뒤졌다고 볼 수가 있지. 바로 간다. 이제 거기 가면 되지. 그 죽음의 공원 데스 파크. 바로 간다. 간다. 드디어 왔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네요. 더 트레인 어트랙션 티켓을 수령했습니다. 기차? 아이고 막 지나다니네 애들. 어? 잡는 맛이 아주 쏠쏠하구만. 티켓을 얻었으니까 그 티켓을 쓰러가 이거구만. 아 개불쌍해. 덩치 왜 컸어? 왜 먹었어 이제까지 프로틴? 어? 이럴 거면 왜 컸어?
걔 이대로 주인공도 도시 탈출이었으면 걔 레전드? 아 뭐야 타고 간 거 아니야? 아 그냥 길만 뚫은 거구나. 오케이. 광대 이제 뒤졌다. 내가 왔다. 나와라. 이거 뭐지? 일단 미리 바꿔놓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 더 이상 뭐 할 게 픽업기요? 아, 또 나왔다. 너 이제 뒤졌어, 이제. 나 총 있거든? 컴온, 컴온. 뭐야? 얘 왜 이렇게 커? It turned out even better than I thought. You started the trail, which means you yourself will kill your sister. Proud of you, puppy. Let's take our time to enjoy this moment. The trail is already closed. 기차가 오는 걸 탈선해서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구만. 맞지? 퍼즐 빨리 해야겠네. 아 잠깐만 시간 없어. 됐다! Get him! 아슬아슬 했다. 오케이. How dare you, puppy? Now I can't get out into reality. 이제 나는 당신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고? 이제 여기 갇힌 건가? 과연 그럴까? 아 빨리 총으로 한 방 먹여주고 싶은데? 어 나이스 보스전!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 대가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어 잠깐만 애들 너무 많아. 어 쉣쉣쉣 폭발은 예술이다. 아 한 방에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일로와 일로와. 마무리 치료 한번 해주고 나와라. 어리냐 머리 가져와 이마. 꺼져. 한 마리가 남아있었네? 잠깐만 애들 너무 많아. 응 맞박. 응 애들 무시하고 너만 때릴거야. 옹 애들 관심없어 맞박. 응 애들 무시하고 달릴거야. 옹 아오 안해. 옹 맞박. 아 못때렸다. 아 애들 천천히 와 천천히. 응 마빡? 오케이. 와 이거 선물 상자에서 애들 나오는 거였구나. 모래 사냥하자. HP바가 아직 안 떴어. 보스의 HP바가 떠야 나오는 거니까. 나이스. 와우 아주 좋구만. 너는 꼭 마지막에 나오냐. 마지막에 어? 어딨냐 나와라 보스. 응 맞박. 응 맞박. 일로와 일로와. 어이구 맞박이 커서 맞추기가 쉽네. 음? 이제 한 두 대만 더 때리면 될 듯. 어 맞박. 어 끝이네. 오케이 에임 연습 지렸다.
뭐야. 칠류와 릴리는 도시를 탈출하여 대피구역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고 엔딩이면 진짜 개. 아니지, 방어탑이 활성화되지 않아 군대가 침략을 맞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도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 사망했고 찰리와 릴리는 이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뭐야. 아 보호타워 활성화가 안 됐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좀 살짝 데드엔딩인가? 엔딩 8개 중에 지금 두 번째 엔딩 맞나봐. 중간 결말. 그 마지막에 보호타워 아 끼우고 했어야 됐나보네. 활성화가 안 됐다. 불러오면은 에 그건 여러분들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데스 파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주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좋아요.